안녕하세요, 유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헌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또 간만에 업데이트 소식 들고 왔습니다. 무려 2.07 업데이트 네 미리 보기 시간인데, 저번 업데이트 같은 경우에 솔직히 박주민 X랑 네 주민 누나 X만 추가가 돼가지고 쉬어가는 업데이트였는데요. 요번 업데이트는 여러분들 잘 주목해주세요. 거의 뭐 진짜 대규모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새롭게 추가되는 귀신들이 어떤 귀신들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목록을 살펴보시면 무려 이번에는 5마리. 자, 목록 보시면 설녀, 그 섭외중 귀신이 설녀가 등장할 것 같다라고는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솔직히 그 기억하리 시즌2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좀 나중에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와, 근데 이거 거의 기억하리가 끝나자마자 아닌가? 끝난 이유인가? 요번에 아주 따끈따끈한 신상 귀신이죠, 설녀를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 때. 그래서 설녀랑 그리고 설녀 X까지 바로 나와버립니다. 와, 이것도 되게 이례적이네요. 왜냐면은 보통 설녀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음 업데이트 때 X 시리즈가 나왔는데, 요번에는 아, 기억하리 귀신 같은 경우에 한 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아예 X까지 같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일반 귀신들이 또 3마리가 같이 나오거든요. 와, 다음 업데이트 때 잡아야 될 귀신이 한둘이 아니네요. 자, 일반 코스텍스 목록 같은 경우에는 바엘라 X, 그리고 탕목기 X, 우사첩 X로 또 3마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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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우와, 잠깐만, 요번에 처음 시등급이 X 시리즈가 나오네요. 잠깐만, 이거 출석 리스트의 반란인가요, 설마? 이게 기본적으로 고스트 X 시리즈들은 스탯이 같은 등급이라고 해도 훨씬 높거든요? 거의 뭐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이거 출석 리스트들 그동안 문제아들 천지였는데 갱생각 잡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목기, 자, A등급으로 나왔죠. 그리고 우사첩 X까지. 야, 사실 우사첩이 A등급이지만 거의 S등급의 성능을 자랑하는 A등급 중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녀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사첩이 고스트 X로 등장하면서 고스트 X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약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벨라 X, 우사첩 X의 얼굴을 미리 좀 입수를 했는데요. 벨라 같은 경우에는 뭐 만화에서 나온 사진하고 유사할 것 같습니다. 자, 3편 살펴보시면은, 예, 자, 이거 왼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완전히 똑같죠? 자, 벨라 X의 모습. 네, 기존 벨라 모습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귀여운 그런 인형의 모습이었지만, 각성한 벨라의 모습은 이렇게 좀 징그러운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당목기를 조금 알아볼 건데, 이 당목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는 알아요. 이게 신비아파트 관련 서적 중에서 가장 조금 최근에 나온 거에 있을 텐데, 제가 이거를 따로 구입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다음 업데이트 시간 때 그걸 제가 또 따로 구입을 해서 다음번에는 제대로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우사첩의 얼굴을 미리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예전에 구입했었던 아퍼즐 색칠 러리2 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고스트 X 시리즈들 미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뭐 구미호도 있고요. 여기서 S급 귀신들을 미리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과연 우사첩 X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봅시다. 뿅. 자, 밝아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사첩 X.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무려 진명 X, 그리고 구미호 X, 예, 마지막으로 두억신이 X까지. 와우. 다음 업데이트 될 귀신들도 이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볼 수가 있네요. 어쨌든 이 설녀가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설녀의 특징이나 뭐 유래 같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 시간, 예, 저번 영상에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한번 살펴봅시다.
오, 또 대박 시스템이 추가가 됐는데 고스트 레벨업 수집 보상 시스템이 새롭게 추가가 됩니다. 일단은 이게 뭐 이벤트인지 아예 그냥 시스템이 추가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애들을 레벨업을 하면요 우편하면서 보상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령 같은 경우는 2레벨 찍었을 때 A급 아이템을 주고요. 레벨에 따라 차등적으로 아이템을 주는 그런 시스템이네요. 일단은 많이 잡으면 무조건 게이득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설령 X 같은 경우에는 잡으면은 골드를 줍니다. 2레벨을 찍으면은 2000골드를 주고요, 3레벨 잡으면 3000골드, 4레벨 4000, 5레벨 5000. 오야 이거 보상이 꽤 짭짤한데 이거는. 아 근데 설령 X는 잡기 겁나 빡세니까 보상이 생각보다 그렇게 짭짤한 건 아니겠네요. 예. 저번에 박주민 X 잡다가 그때 몇 개였죠? 도깨비한 한 800개 태웠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은 오히려 보상이 짠 걸 수도 있어요. 2000골드? 한 2만골드 주시지. 자, 잠깐만, 벨라 X가 또 대박인데요? 벨라 같은 경우에는 2레벨 찍으면은 지하국대적으로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한 마리도 아니고 무려 두 마리. 야, 지하국대적 도한 진명 구묘. 레벨에 따라 차등적으로 계속 보상이 바뀝니다. 우사첩 X 뭔데? 우사첩 X 같은 경우에는 무려 보상이 X 시리즈입니다. 이거는 진짜 핵이득이야. 왜냐면 X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큐버스 X 하나 잡기도 어려운데 그걸 또 주말에 두 마리를 준다고? 잠깐만, 요번 업데이트를 통해 얘네들을 나오는 족족 싹 다 공장 돌려가지고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닭먹기에 쓰는 보석인데 보석은 솔직히 쓸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여튼 대박인 거는 벨라랑 우사첩이네요. 다음번에 벨라 우사첩 싹쓸이 간다. 그리고 설려 아이템이 추가가 되고요, 출석 보상 시스템이 새롭게 생깁니다.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출석을 해도 딱히 뭐 큰 보상이 없었는데 10번 출석을 하면은 S급을 공짜로 줍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출석을 하면 SS등급을 무려 공짜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출석만 해도 그동안 도깨비엿 공장 돌리고 싶어도 현질을 할 수가 없어서 SS등급이 없으셨던 분들, 이제는 앞으로 출석만 열심히 하셔도 SS등급은 공짜로 한 마리를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꼭 귀신들만 출석 리스트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열심히 출석을 찍으셔야 되겠네요. 출석 리스트 그 자체가 되셔야 되겠어요, 매일매일. 이제 캐릭터별로 컨셉을 조금 바꾸나 보네요. 강림이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레벨업 같은 경우는 60이 올라가고요, 아이템 공격력은 50, 대신에 스킬 공격력이 약해지네. 리온 같은 경우에는 기본 공격력은 약하지만 스킬 데미지는 센 느낌이고요, 부활에는 그거의 반반이네요. 밸런스형 캐릭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밸런스가 훨씬 나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강림이를 오지게 레벨업을 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뒤가 없어요. 빠꾸 없습니다. 예. 그리고 S급, A급 몬스터 등장 확률이 상향이 됐네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패치입니다. 설려까지 이제 생기면은 S급이 이 종류들이 이제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 설려 하나 잡으려면 이제 진짜 개 핵고생 각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요번 업데이트 통해 설마 S급 출석 리스트들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어카리투 복장이 추가가 되었죠. 이거는 유튜브에 보시면은 하리가 굉장히 귀여운 뽀짝한 이런 잠옷을 입고 있는데 그 컨셉에 맞춰서 강림이랑 리온이도 이렇게 다 따로 만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번에 이거 업데이트 내용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지금 이벤트를 카페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오행시 이벤트인데 고스트 헌터를 주제로 1등 금비상, 신비상 이런 식으로 장난감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답니다. 고스트 헌터라는 오행시 주제로. 그러면은 이거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이거를 이런 건 보통 좋아요 많이 박힌 거 한번 볼게요. 먼저 좋아요 6개 박힌 거 한번 살펴봅시다. 오행시 도전! 컨셉 뭔데 이거? 고! 아니! 고자라니! 내가 고자라니! 트! 선생님! 이게 무슨 일합니까? 예? 트! 트럭에 치이셔서 그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헌! 헌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천만다행입니다. 터! 터지님이라고 아무 말 하는 거 아니오! 의사 양반! 고자라니! 센스 있는데? 이거 뭔가 비장해. 예림 아빠?
어? 아버님이신가요? 아이고 또 이거? 아이고 이거 또 아버님 고생하셨네요. 그 우리 아빠 화이팅입니다. 예. 그 예림이가 아 아빠 이거 이벤트 참여 시켜줘. 나 장난감 갖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고민하셨나 보네요. 심지어 색깔까지 써. 우리 아빠의 심정을 한번 느껴봅시다. 고! 고난의 시작이었다. 휴유! 스! 스스로 아빠 핸드폰에 신비아파트 고스트 헌터 앱을 깔 줄은 몰랐다. 트! 트와이스 언니들처럼 멋진 가수가 되고 싶다 하더니 어느 순간 오! 기승전결 뭔데? 헌! 헌터가 되어 귀신을 잡으러 같이 가자고 하는 우리 딸. 터! 터치 한 번으로 박주민 X를 잡았다고 자랑하는 우리 예림이. 아빤 그래도 세상에서 예림이를 제일 사랑해. 히읗. 아이고 아버님 너무 귀여우시다. 아 이렇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힘든 겁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아빠들 파이팅입니다. 예.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업데이트 미리 보기 시간 내용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어우 굉장히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제가 설녀를 미리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 요번주 토요일에 설녀에 대한 예 흔적 진실 예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또 설녀에 관련된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